자, 안녕하세요. 정부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산란했지 하는데 그냥 심심해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좀 짧을 거고 지금 이건 넙죽사슴벌레예요. 그래서 산란했지 하려고 이렇게 유충병에 톱밥도 담아놓은 상태고 한데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한 게 있어요. 산란해질을 언제 하면 될까요? 막 그런 것도 있고, 언제 애들이 왜 동종포식하지 않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는 이제 특대통이고요. 특대통인데 톱밥을 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산란목을 하나 이렇게 묻어주고요. 산란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란스팅을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곤충화문에서 판매하는 드러그 믹스입니다. 그래서 살짝 엎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삼형유충들이. 자, 그래서 투입을 해줄 거고. 자, 영상이 짧을 거지만 한번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고. 예,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할 거예요. 자, 이거 엎으면 얼마큼 나올까요, 또? 이제 17마리만 더 채취하면 돼요, 이제. 제가 담아놓은 게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딱 육안으로 봐도 엄청 많게 보이죠, 여러분? 자, 조절을 해서 빼겠습니다. 다 빼면 처치 곤란. 자, 산란목 빼주고요, 우선. 와우, 진짜 많죠, 여러분? 야, 넓적사슴벌레도 이벤트 한번 가야겠는데, 여러분? 잠깐만, 아우, 소리 안 돼. 이벤트 한번 갑니까, 여러분? 원해요, 여러분? 자, 구멍 좀 한번 싹 뚫어주고. 자, 진짜 영상 진짜 프리하네요, 여러분, 맞죠? 아, 그냥. 동네 형이 그냥 전화하는 듯하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이거 왜 프레스가 또안돼 있노? 아, 아따. 자, 잠깐만요. 이렇게 구멍을 내줘야지 애들이 토입 부분, 그러니까 애들이 유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우, 진짜 많네요.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우, 오동통 화냅니다. 오동통에. 어우. 어우, 이 친구는 삼령 초기인데 머리가 상당히 크네요. 삼령 초기들은 이제 머리가 크고 몸집이 작아서 이제 몸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톱밥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묻어주는 게 좋아요. 자, 대부분 수컷이 나오네요. 저희 농장에는 지금 암컷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수컷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와우, 이거 산란목은 완전 그냥 뭐 해체하기도 전에 박살이 났네요. 박살이 났어. 개박살이 났. 여기 한 마리 유충이 있네. 빼줘야죠, 그럼. 아,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다. 톱밥을 털어내주고. 여러분, 유충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노란 거 보이죠? 이게 난소라는 거고요. 이 난소가 있으면 암컷입니다. 사슴벌레는 저 난소가 있으면 암컷이에요. 자, 아직 영상 올릴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찍게 되네. 어휴, 어우, 엎으니까 또 나오네요. 다 수컷입니다. 이게 가끔은 어느 사육장에서는 다 암컷 나오고 어느 사육장에서는 대부분 수컷만 나오는데, 어우, 이번에 꿀 터졌네요. 꿀 터졌어. 달달하다. 야, 이 친구도 수컷이네. 달달해요, 여러분. 자, 4마리만 더 채취하고
더 이상 채취 안 하고 다음번 일중병에 톱밥을 담으면 채취를 해야겠어요. 와, 아직도 많은데. 아, 이거 큽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왜 지금까지 영역을 지키면서 서로 이제 잘 먹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태까지 딱 적당해요. 이 이후로 되면요, 애들이 동족 포식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기 공간이 좁아지고 먹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필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싸웁니다, 만나면. 지금이 최대로 시간을 끌어서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이게 산란스팅을 7월 28일 날 했어요. 한창 폭염 때 했죠. 그러니까 산란하고 이제 거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뺐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더, 두 마리군요. 두 마리만 빼서 투입을 할게요. 자, 딱 상태가 건강합니다. 다 마지막 한 마리 라스트. 아, 이렇게 하면 재밌어. 나도 토실토실한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나중에 재밌는 영상, 타란툴라랑 절취류, 그리고 파충류, 뭐 샵 방문기, 뭐 산란 세팅, 뭐 키우는 방법 등등 생물에 관해서는 모든 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질문도 해주셔도 되고요. 이벤트도 진행을 할 겁니다. 오, 이 친구 크네요. 이 친구는 좀 더 잘 먹이면은 한 7cm에서 8cm 사이까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